예,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3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특징할 것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두운 데 비치는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 주시고, 또 우리 마음 속에 의문되는 궁금한 것들을 풀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 어떻게 행할 것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 49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1절부터 몇 군데를 1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틀을 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칸은 잔해하는 계기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십이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3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래 7시 반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1시간 늦게 시작을 한 거기에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은 7시 반에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8시 반부터 뭔가 누군지 모르지만 무슨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8시 반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8시 반에 시작을 하면은 몇 시에 끝날 것 같습니까? 그 9시 반, 10시, 할때 10시 좀 넘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에 최대한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열두 아들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예언이자 유언이자 또 일종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기를 창세기 49장 28절에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야곱의 입을 주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자 유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분량에 맞게끔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49장에 르우벤과 시므온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르우벤과 그 시므온은 야곱의 아들이었고 이 두 사람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야곱의 열두 아들에 속해 있었으니까 이들이 특별히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어보면은 르우벤도 축복이 확 줄어들었고 시므온도 축복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좀 더 영광스럽게 될 수 있었고 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줄어들고 축복이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밝히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죄입니다. 르우벤은 이성 문제에서 실패했고 시므온은 분노 조절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즉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간음죄와 살인죄 이 두 가지 죄로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을 배우게 되면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권능이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에 끓음 갖다 쓴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드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여기 이제 르우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르우벤부터 시작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태어났을 때 아마 정말 야곱이 제일 기뻐했을 겁니다. 물론 어머니가 레아니까 레아가 그 많은 기도 가운데서 이 아들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야곱의 아내로서 눈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알력이 부족하다고 했고 그리고 라헬보다 덜 이뻤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덜 받았고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그래서 아주 레아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는데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고 그리고 여기 야곱이 말하기를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그리고 여기에 권능이 탁월하도다. 그러니까 야곱은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이니까 정말 사랑을 쏟아 부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그러니까 좀 비범했던 것 같아요. 뭐 많은 재능을 타고났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아버지의 기대를 조금씩 저버린 것 같습니다. 그는 신앙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줄줄이 이제 형제들이 태어나는데 열두 아들이 쫙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태어났으니까 리더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장 믿음이 확실하고 행실에서도 정말 가장 발라야 될 바르게 돼 있을 그런 위치와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도를 걷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또 4절에도 너는 탁월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그런 재능이 주어지고 그는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왜 이래 됐을까요? 그는 아버지처럼 신앙면에서 그걸 본받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등한히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있었을지라도 그는 신앙에서 견고하지 못했고 동생들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은데 너는 탁월했지만은 탁월치 못할 것이다. 그는 견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물의 끓음 같았다. 그는 견고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동생들을 이렇게 동생들 봤을 때 그 형이기 맏형이고 하니까 좀 약간 높이긴 높였겠지만은 그 동생들이 형을 절대적으로 좀 신뢰하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 팔려갈 때 이제 동생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형으로서 좀 이렇게 권위와 좀 힘이 있고 하면은 절대 안 돼. 하면 그 끝나버릴 문제를 가지고서 그거 통제를 못 하는 거 봐요. 그래서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 동생 하나도 제대로 동생들도 통제 못 하는 그 힘이 크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탁월했지만 탁월하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르우벤 인생 요약이 4절입니다.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항상 출렁거리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고 물이 끓음 같았다. 그럼 여기에 물의 끓음 같았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다 얘기했는데 어떤 특징일까요? 첫 번째는 그는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 르우벤도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의 끓음 같았은 즉 이거하고 좀 관련 있는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출렁거린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물에 끓음 같았다는 표현하고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여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 49장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르우벤은 물에 끓음 같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의미는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만일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랐으면은 그는 믿음이 아주 상같이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은 어리지만은 그 믿음이 아주 굉장히 견고하잖아요. 믿음은 드럼에서 나며 드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믿음의 사람인데 장자니까 정말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아버지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버지와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믿음이 견고하게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탁월했는데 탁월하지 못했다. 물에 끓음같이 된 근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던 겁니다. 믿음이 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고 그러겠다면은 동생들에게 휘둘리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주변 것에 휘둘리고 나중에 동생들에게도 휘둘리고,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 때 만일 그가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 가운데 살고 하나님 가운데 살았다면은 동생들이 존경했을 것이고,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절대 안 돼 하면 딱 끝나버리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면은 동생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느냐, 그래서 그냥 단번에 그냥 그걸 탁 이제 해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았던 거예요. 동생들 눈치는 봤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의 삶의 실패는 결국은 믿음에서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요동하니까 다 요동했던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믿음이 커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다 있어도 믿음 없으면 빵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조건이 다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은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왜?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영적 본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믿음이 있으면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조건이 다 있어도, 아무리 많이 있어도 믿음 없으면은 제로인 거예요. 다른 거 부족한 것이 많아도 믿음이 확실하면은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고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당시에 가장 보고 싶어 한 것이 뭔지 아시죠? 믿음이 있으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코도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르우벤에게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데,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내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 헤쳐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형이니까 형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했으면은 동생들도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형부터 요동하니까, 물에 끓은 것 같으니까 동생들도 본받아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바뀌거든. 그래서 너는 탁월했는데 탁월하지 못하게 됐다. 그 문제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지 않았다면은 요셉도 꿈을 받은 것처럼 그도 믿음이 아주 확실하고 주님께 정말 의지하고 살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꿈질 위협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꿈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처럼 르우벤도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그가 믿음 가운데 행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하게 간섭하셔서 뭔가를 그에게 심어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자였지만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았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중요한 것을 분명히 많이 깨닫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제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는 반석 같은 아주 확고한 그런 믿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너는 요동하는 물결 같아, 물의 끓음 같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다른 모든 환경적인 것이 주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다 뭐 탓을 합니다. 뭐 이런 탓이고 저런 탓이고 탓을 하는데 부차적인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확고한 믿음. 그래서 환경적인 것보다 믿음이 커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은 다 극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 시대에 뭘 보기 원하냐면은 요동하는 물결 같은, 그리고 물의 끓음 같은 이걸 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것, 그걸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그가 르우벤이 주님을 의지했다면은 물의 끓음 같다고 이렇게 정의하실 리가 없습니다. 규정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는 심지가 견고하지를 못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견고하면 심지가 견고해지거든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시편 16편 8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요동치 않고 시편 62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전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뒤로 가면은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끓는 물과 같은 것이 아니고 물의 끓음 같은 것이 아니고 산 같다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5편 1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물의 끓음 같은 것이 아니고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아. 요동치 아니하는 시온산, 영원히 있는 시온산, 견고한 시온산과 같다는 겁니다. 르우벤은 믿음에서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에서도 견고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본능을 따라서 많이 행했던 거예요. 신앙이 약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교정받은 타락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본성을 따라 행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동생들이 봤을 때 야, 그 사람은 우리 형은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형들이 동생들이 봤을 때 그렇게 안 보였을 겁니다. 그가 만일 우리 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산다 그렇게 안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게 느껴졌다면은 형의 말이 힘이 있었을 텐데 막상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크게 힘을 발휘 못하는 것 봐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고하게 의지하고 살았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에서 견고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서도 견고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비의 침상에까지 오르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4절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얘기입니까?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니, 아버지 아내하고 이렇게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마 루벤 생각했을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봐주는갑다, 잊어먹은갑다. 근데 머리가 하얗게 된그 노인이 마지막에 죽음 전에 열두 아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하는데 갑자기 그것을 다 꺼냈습니다.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 그리고 너는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이걸 그대로 딱 얘기하는데 이게 성령께서 야곱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유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르우벤이 그 서모 비라와 통관했다는 것은 사람이 처음부터 큰 죄는 짓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계속 흐트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악은 아마 이 당대에도 범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이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큰 죄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삶에서도 큰 죄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은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시면은 그리고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시편 19편에 말한 대로 숨은 허물에서 그 다음에 고범죄 알고 죄짓는 게 고범죄고 고범죄를 자꾸 알고도 죄짓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큰 죄과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르우벤이 아주 이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일반 삶에서도 이제 양심을 어기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기도했으면은 자기 숨은 허물을 빨리빨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텐데. 받아들이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런 아주 엄청난 죄를 지을 때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모든 눈길은 그 야곱 식구들 그 집에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 야곱이 야곱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야곱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니까, 전 인류가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집이 바로 야곱 집안이니까, 마귀가 그 야곱 집을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르우벤이 신앙 상태가 보니까 믿음도 약하고, 행동하는 것도 보니까 영 이제 합당치 않게 있으니까, 배후에서 이렇게 충동증 시키고, 그리고 물에 끓음 같았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육신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생각 없이,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데, 이 배후에 마귀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물에 끓음 같았은 저그 구절을 마귀가 역사하는 거하고 딱 연결시켜 놨거든요.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욥기 41장. 31절입니다. 깊은 물로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젖는 향기름 같게 하고 이 말씀은 여기 12절 이하에 그 악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이것이 리오야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입니다. 용. 이사야 27장에서도 이 악어를 히브리어에는 이제 이걸
니오야단 혹 용이라고도 번역했다고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니오야단 용을 가리키는 건데, 용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용이 바다에서 움직일 때 여기에 깊은 물로 솟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전등 향기름 같게 하고, 그래서 이 바다에 용이 한번 샥 다니면은 막 물이 부불 끓는 것처럼 끓고, 이게 막 이제 물이 끓는 것처럼 보이고 바다가 막 이렇게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물로 솟의 물이 끓음 같게 한다. 그래서 르우벤이 육신적인 욕망이 크니까 그 마귀가 뒤에서 부추겼을 겁니다. 아이, 잠깐 재미 봐. 근데 그 뒤에 엄청난 결과는 생각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비의 침상에까지 오르는 이런 죄를 지었던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귀가 가장 크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는 장자였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역대기는 이제 앞에 족보를 쭉 담고 있는데, 르우벤의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면서,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면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갔으면 요셉이 장자가 됐으니 족보에 처음 나올 때 이제 요셉 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요셉 지파가 안 나왔다 그 말입니다. 족보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걸 뭘 중심으로 기록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왜 성경에서 역대기를 기록할 때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앞에 기록했을까요? 제일 먼저 기록한 이유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유다를 앞세웠는데, 유다를 족보에 제일 앞세웠으면은 그에게 장자 명분이 주어지듯 같지만은 장자 명분은 요셉에게 넘어갔으니까 족보에는 유다를 제일 앞서서 기록을 했지만은 장자의 명분은 정말 가장 바르게 살은 요셉 지파 쪽으로 갔고, 그리고 르우벤은 장자지만은 아비의 칭상을 더럽혔으니까 장자 명분을 빼앗기고 이것이 요셉에게 넘어갔다. 그렇지만은 그럼 장자 명분은 요셉에게 있지만은 족보는 메시아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해야 되니까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앞에 이제 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구절은 아비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에서 제외됐다. 축복을 빼앗겼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여기에
루벤은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이거 정말 얼마나 애통하고 애석한 일입니까? 그가 이성적인 이 문제만 통제했다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장자고 탁월했으니까 요셉을 통해서 주님 나타났는데 루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주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죄 때문에 가장 영광스럽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종기를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잠언 5장입니다. 5장 1절 내 아들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마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성 문제를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항상 마귀의 이 음녀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처음에는 꿀을 주고 처음에는 아주 기름보다 미끄러운 걸 주지만은 나중은 쑥을 주고 쑥같이 쓴 걸 주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운 걸 주고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전할 때도 술 선전하는 것도 봐요. 술 한 잔 먹고 마시고 그것만 보여주지 그 뒤에 토하는 건 방송에 안 보여주잖아요. 잠깐의 즐거움 보여주는데 그 뒤에 엄청난 비참한 결과들은 안 보여줍니다. 마귀가 꼭 그렇거든요. 만일 루벤이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장자 명분을 빼앗긴다는 걸 깊이 생각했다면 결과를 생각했다면 감히 그런 건 생각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경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소환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다 하게 될까 하노라. 여기 9절에도 두렵건대 10절에도 두렵건대 11절에도 두렵건대 나중에 한탄해서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어찌하여 꾸지럼을 가벼이 이겼을꼬. 루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을까? 나중에 이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할 때 아버지 그걸 딱 드러내서 얘기했을 때요 형제들 사이에서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괴로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이걸 성경에 기록해놨을까요? 우리 시대에 신앙을 망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게 이성 문제입니다. 요셉처럼 노하고 피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고 이제 여기에서 넘어지면은 신앙생활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반대로 가라. 반대로. 잠언 6장 25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이 홀리지 말라.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말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 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죄는 도둑놈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싹 뺏어갑니다. 온갖 좋은 걸 다 뺏어가고 그 신앙생활을 아주 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이성 문제로 이게 망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삼손은 옆에 들릴라가 들러붙었습니다. 그 들릴라 때문에 신앙생활을 생활해서 넘어지고 눈이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들리라는 뜻이 나약한, 연약한, 불쌍한, 요염한, 그 다음에 다른 의미로 또 밤이라는 의미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삼손은 태양이고 밝은데요. 들리라는 어둠이라, 어둠이고 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사람의 동정을 사면서 거기에 딱 붙잡히면은 밤이 되는 거예요. 눈이 빠지는 캄캄한 밤이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도 이 죄 때문에 넘어졌었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6장에서 권고하기를 첫째, 너희들은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두 번째는 뭘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 믿지 않는 자와 멍에 같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망치면 안 되는데요. 이제 이 르벤이 신앙에서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충동적인데, 그래서 가장 밀고 들어가면 제일 문제가 믿음이 견고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에서 견고했다면은 물에 끓음같이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행동도 흔들리게 되고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장자 면모까지 빼앗기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던 겁니다. 여기에 성경 다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각인에게 축복하여서 돼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각인의 분량대로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분량이 고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분량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걸까요? 분량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르벤은 분량이 엄청 커질 수 있었거든요. 그는 장자였고 그는 탁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분량이 얼마든지 커질 수 있었는데 축복을 받는 데서 축복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클 수 있었는데 크지 못하게 딱 막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알아야 될 것이 분량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처음에
시간 지나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순종하고 하면서 분량이 엄청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분량은 또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이랬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자,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선물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물과 어마어마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실 때 온갖 것을 다 가져오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은 상상할 수 없이 큰데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도 우리가 분량이 커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커질 수도 있는데 그것처럼 루벤은 분량이 아주 커질 수도 있었는데 커지지 못하잖아요. 딱 막혔습니다. 죄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밑에 헬라 말로 충만한 신장의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데 그 그리스도를 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지구상에 가져다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 신앙이 켜질 수 있는데 아브라함 고롯이 갈대아로에서 나왔는데 롯은 난장이가 돼버려요. 신앙적으로 난장이가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막 믿음이 쑥쑥쑥 자라서 나중에 이삭까지 바치게 됐는데 롯은 그만 아브라함 같이 있다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소돔으로 들어가서 신앙적으로 난장이가 돼버렸잖아요. 더 이상 안 자랐습니다. 못 자랐습니다. 불가운데 없는 구원이 됐습니다.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분량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에서 성장했다면은 분량도 커지게 됐던 겁니다. 그가 순종해서 자랐다면은 분량이 커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분량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량이 커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딱 축복에서 딱 제한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분량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 말 나온 것을 봐서 믿음은 더욱 자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면 분량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량이 커지면은 축복도 더 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량,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되고 분량은 커질 수 있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고 삶의 무게가 주님 중심이고
한나처럼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중심이면은 한나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요셉도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량을 키웠고 그는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우리가 저 천국 가면은 분명히 알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이 내게 아주 엄청나게 분량을 키울 수 있었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살기만 했으면 아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루벤처럼 뭔가 어디 탁 막히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후회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루벤은 신앙에서 일단 아주 큰 과오 남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49장 그 다음에 그 뒤에 5절입니다.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네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처가살이 20년 하고 이제 라반 집에서 나와서 이제 베델로 가는 길인데 막바로 베델로 가면 좋았는데 가다 보니까 숫곳에 이르고 세겜에 왔는데요. 세겜에 좀 살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잠깐 머물러야 했는데 오래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좀 그 땅 그쪽 사람들 구경하러 잠깐 나갔을 거 아니에요. 호기심 때문에 나가다가 그냥 강간당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야곱은 뭘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막바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이 세겜에 머무른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했을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4장 34장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십이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가 디나를 그가 더럽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묵축하여 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정말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까 우리 여기에 같이 살자.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하고 안 된다. 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할례 받지 뭐.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는데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딱 받게 해놓으니까 할례 받았으니까 이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성인으로서 받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막 남자는 다 받았으니까 막 얼마나 아픈데 3일 되니까 막 고통이 최고 심할 때 그때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25절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자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음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나 하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용고라. 그래서 몰수히 뺏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큰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뭐 몇 명의 남자인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께서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이걸 딱 거론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49장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분노를 조절을 못했습니다. 이 분노 때문에 엄청난 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시대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이성 문제하고 분노 문제입니다. 이거 이성 문제하고 분노 문제 이거 잘 통제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그럼 여기 왜 하필이면은 여기 시므온과 레위 중에서 시므온이 앞에 있죠? 시므온이 주동자입니다. 레위는 동참한 거고 주동자는 시므온입니다. 이 앞에 세우는 것은요 주동자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냐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먼저 이 인정 문제에 딱 걸린 겁니다. 창세기 34장 25절. 왜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34장 25절에 제3일에 맺혀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의 레위는 디나가 여동생 여동생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으니까 자기 여동생이니까 가장 이제 막 이제 분기가 막 올랐고 그리고 이제 레위도 시므온을 따라 행했을 때 이게 다 인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정은 눈을 멀게 만들고 그리고 이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정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담도 하와 인정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것이 인정이지 않습니까? 인정점 때문에 신앙생활을 넘어지고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마리아가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공생애 시작하면서는 주님께서 마리아가 개입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은 결코 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부모라든가 아내나 남편, 자식 어떤 것 때문에도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기 동생이 강간당했으니까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누가
누가 제일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이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세상 이럴 수가 있나? 분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고 아버지 의견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축복을 잃지 않는 거예요. 르우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고 그리고 육신 따라 행했고 시므온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면은 사람들을 죽이는 건데 그걸 감히 죽일 수 있겠어요? 이쪽에는 강간을 범했는데 이쪽에는 칼 들고 많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왜? 분노 때문에. 잠언 19장 찾겠습니다. 잠언 19장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 건져주면은 거짓도 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정찰이지 벌 받기 전까지는 이게 안 고친다는 겁니다.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그 말은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은 그 벌을 못 고치고 계속 맹렬히 노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므온하고 대화한다 해봅시다. 야, 그렇게 분내지 마라. 야, 분이 안 나게 생겼냐고. 성경에도 말했습니다. 분한 상황에 분이 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분이 나지만은 그것을 이 시므온은 죄로 구성을 시키지 않습니까? 성경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한 상황에 분이 난다 그 말입니다. 시므온이 얼마나 분이 났겠습니까?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해놨으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르우벤도 물에 끓음 갖고 아비 침상에 오른 것도 이게 뒤에 마귀가 분명히 부추겼을 것이고 시므온도 분기가 아주 막 굉장히 맹렬하고 그리고 막 분만 타 있으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마귀가 뒤에서 부추긴 거예요. 야, 너 가만히 있을 거야? 혼내줘야지. 저런 인간 나 죽여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칼 들고 가서 막 죽여버리잖아요. 분을 대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분노와 범죄는 많이 연결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이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간 문제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이는 훨씬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Anger is next to danger. 그러니까 anger, 화는 바로 danger, 위험 바로 옆에 있다. 옆집이다, 옆집이다. 그러니까 이 분노는 굉장히 그 옆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의사들 중에 어떤 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암세포는 정상세포하고 다르게 열받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막 화가 나 있는 모습같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암이. 그리고 이제 분노는 몸에 절대 일 없이 못합니다. 제가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화를 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화를 내면은 건강을 해치게 된다. 화를 내면은
뇌 속에서 이 해로운 물질이 분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막 화를 내는 것은 동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과 똑같답니다. 동물. 그리고 화를 많이 내면은 이게 노화가 촉진이 된답니다. 아, 그 맞는 것 같아요. 분노가 활성산소를 자꾸 생성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항상 화만 내고 있으면은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이제 이 탄력성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빨리 늙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화를 많이 내면 돼. 그래서 이 분노 때문에 모든 주변 것이 다 파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맞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가장 근본적인 죄 중에 하나가 성적인 죄와 또 한 가지는 이게 분노입니다. 마지막 때의 죄 특징이 그거지 않습니까? 성경 디모데후서 3장. 3장 3절 말세의 특징입니다.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이 싸납게 된다. 선한 걸 좋아하지 않게 된다. 그 싸납고 자기 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분이 많은 사람은요, 이게 죄하고 연결이 되기가 쉬워요.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리라. 그래서 이게 자꾸 쉽게 노하는 사람은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리라. 그래서 이 자꾸 이 분노를 잘 바라고 이 분노를 잘 통제 못하면은 주변에서 많은 범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그 아내하고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열을 받아서 그 사람이 이제 석탄에서 폭파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받아서 결혼식장에 많은 사람이 이제 하객들이 참석하니까 열받아서 그 아내, 자식들을 몽땅 죽이려고 트럭으로 이제 폭탄 싣고 들어가서 결혼식장에서 터뜨렸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부인하고 자식들이 없었던 거예요. 애꿎은 사람들만 죽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제 이 남편이 열 받아가지고 아내를 끌고 가가지고 도끼로 두 손 잘라, 여기 한 몇 년, 한 2, 3년 됐을 겁니다.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아내 끌고 가서 그냥 두 손 잘라버렸어요. 또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여자 두 사람이 5센트면 너무 적은 돈이지 않습니까? 5센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자기 것이라고 우기다가 열받아서 그냥 쏴주겠잖아요. 판사가 보니까 그 사람 이제 그 여자에게 이제 중한 형벌을 내리긴 내렸는데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화가 막 너무너무 나니까 나중에 이것이 화가 폭발하니까 그냥 그대로 총까지 쏴죽이는 거 봐요. 그래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리라. 이거 실화인 같기도 한데요.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지도세도 모르게 죽였는데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귀에다가 못을 박은 거예요. 귀에다가. 귀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귀 뒤로 해가지고 못을 딱 박아 죽여버렸으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뒤쪽으로 해가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니까 깜짝같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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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장례 치러주고 그 여자는 딴 남자하고 살게 됐는데 나중에 거기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 대머리에 열받아 대머리에 이제 정수리에다가 이게 못 박는 걸 들었어도 귀에다가 사람이 얼마나 열받으면은 저 인간 죽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귀 속은 잘 안 보이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들이받아 대못 박아 죽이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열받으면은 무슨 짓인지 아는 거예요. 곰 사냥할 때 곰 지나가는 길목에 돌을 딱 묶어서 줄을 딱 매놓고 하면요. 곰이 지나가다가 탁 크게 부딪히면요. 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러면은 곰이 나 쳤어 해가지고 막 그 계속 들이받고 또 들이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곰이 좀 끈기가 있습니다. 곰같이. 그러면 계속 들이받아서 이제 힘 쭉 빠질 때 그때 곰 잡는 사냥꾼이 딱 잡아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쳤어 하고 열받으니까 돌하고 계속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죠. 성경 읽어보면은 이게 분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성을 정복하고 위대한 용사보다 훨씬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8절입니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실 뿐이니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하지 마라. 불평이 생기면은 행하게 치울 뿐이라. 불평이 생기면은 이게 죄로 가기가 쉽고 분이 나고 화가 있으면은 악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범죄들이 생기게 됩니다. 잠언 27장 27장 3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소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하루 종일 돌짐지면 힘들잖아요. 모래짐을 하루 종일 지고 있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이 말이 통하지 않으면요. 그 속에서 분노 같은 게 생기면은 이건 이 둘보다 열받게 하고 하면 견디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소가 크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러니까 분과 노도 무섭지만은 투기, 시기와 질투는 더 무서운 거다 그 말입니다. 누가 막 열받은 사람 참 무섭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시기, 질투이지 않습니까? 질투심이 꽉 있으면 질투심은 훨씬 더 무서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노하면은 이게 이제 어리석게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음을 꾀하고 그래서 이 분노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또 분노하고 또 알코올과 연결되면 이건 더 큰 문제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이제 지역교회 구치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구치소에 살인범들을 딱 모아놓은 구치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인범들하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 죽이게 되냐고 물어보면요. 하나같이 알코올인 거예요. 열을 받았는데 그냥 못 죽입니다. 열 받고 이제 알코올을 먹으면은, 알코올 먹으면은 이제 이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보통 다 죽였답니다. 술 먹고. 그러니까 분도가 있는데 옆에 부추키는 세력이 있으면은 그것이 큰 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분도가 있는데 옆에 뭔가 부추키는 것이 있으면은 술이라든가 술뿐 아니라 어느 사람 분이 나는데 혼자 식시 끓이면 괜찮을 텐데 옆에서 누가 부추키거든요. 아, 그거 어떻게 참고 있냐고. 가만있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자꾸 부추키면요. 큰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입니다. 21장 20절.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에 스스로 팔려라고 했습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스라엘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신비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충동시키는 것이 뭐가 있으면요, 훨씬 더 큰 악으로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노는 가정생활에서도 문제고, 직장생활에서도 문제고, 대인관계 속에서도 문제고, 전도에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문제는 외도 문제하고 분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성매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게 나으니라. 그래서 이게 분노,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이것이 계속되면 이것이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이제 부부 싸움이 하도 많아서 정신과 의사 찾아갔대요. 그 의사가 자초증 쭉 듣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이래 해보니까 아내에게 이거, 이게 참 좋은 물약인데, 이거, 딱 세 숟가락만 이제 먹는데, 딱 먹고 1분 동안은 절대 마시지 말고 있다가, 1분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또 마시고, 1분 끝나고 딱 마시고 이렇게 세 번만 마시라. 그래서 일단 입에 집어넣고 1분 동안 안 삼키고 있다가 삼키고, 또 1분 동안 있다가 삼키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 그 말대로 했더니만 다툼이 다 없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갔습니다. 아, 이제 이걸, 아, 이제 부부에게. 둘이 열받으면은 부부 둘 다 이 약을 한 숟갈씩 딱 입에 물고 1분 있고 또 연이어서 이렇게 딱 3분만 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이 부부가 안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쫓아와가지고 이 약이 그렇게 좋은 약인데 약 좀 더 달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약이냐니까 그게 설탕물이에요. 설탕물. 그런데 3분 동안 딱 노를 삭혔는데 가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 봐요. 그래서 분할 때 조금만 참으면은 그 분노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분노 때문에 파괴가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분노 때문에 파괴가 되고 대인관계 속에도 이 분노 때문에 파괴되는데 분을 잘 내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분을 잘 내는 사람이 주변 사람을 전도한다. 그 어림도 없는 소리인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0절. 제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숙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성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일이 막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란죄는 자기 내면을 파괴시키고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분내고 화내는 것도 자기를 파괴시키고 또 주변 사람을 또 파괴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주변 사람을 파괴시키는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죄하고 이거 바로 분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열받은 거 난 절대 못 참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무리 분이 나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분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시므온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칼 들고 와서 죽였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 말입니다. 아, 나는 분도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황제 앞에 있다면은, 황제가 딱 보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왕이 왕 앞에 있다면은 왕 앞에서 그렇게 화를 대고 함부로 행동할 거냐고. 그 말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심지어 여기에 시므온은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한다면은 분노는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은, 즉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분노는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분이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원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무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내가 갚으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내가 갚으면은 나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거리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갚으면은 악에게 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시므온은 자기가 원수 갚는 식으로 갚았는데 잘못 갚았잖아요. 잠언 20장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탁 터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억울한 사정도 아시고 하나님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정은 하나님 모르실 거다.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영원하신 여호와는 다 안다고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시나 아니하게 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리로다. 이사야 40장에 나온 말씀대로 이 야곱은, 여기 이제 야곱의 아들 가운데 이 시므온은 앞장서서 원수를 갚고 그 분을 못 이겨서 큰 죄를 지음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그는 기업을 얻는 데서 축복에서 일식으로 제외가 됩니다. 여기 다시 창세기 49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에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그래서 이 시므온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신명기 33장. 여기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쭉 축복을 하는데 33장 보면은 여기 이제 6절, 여기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서되 6절 루벤은 나오죠. 루벤.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유다가 나옵니다. 8절 레위에 대하여는 레위가 나오고, 12절에 베냐민에 대하여는 베냐민 나오고, 13절에 요셉에 대하여는 요셉이 나오고,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그 다음에 뒤에 이사갈도 나오고, 20절에는 갓에 대하여는 갓도 나오고, 22절에 단에 대하여는, 23절 납달리에 대하여는,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나오는데 누가 안 나옵니까? 시므온 지파가 안 나오잖아요. 기업에서 일속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축복의 일속으로 배제되는 거 봐요. 이런 일이 왜 생겼냐 하면은 죽였거든요. 그 분노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므온이 제일 앞장서서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주동자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축복을 딱 뺏었는 거 봐요. 그래서 요한이서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란 걸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기업을 잃고 영원한 기업을 잃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냐 하면은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알고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근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내 마음대로 할 테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축복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축복의 시작이고 자기의 통제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이 부분이 약점이다 싶으면 그걸 단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되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자간 받아 죽이면 그 소도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으면은 이 소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겠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단속을 잘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약점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소를 딱 단속하는 것처럼 굴레를 딱 씌워 딱 단속을 시켜야 됩니다. 존 뉴턴, 노예 선장이었다 구원받은 존 뉴턴은 내가 사악한 교황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읽어봤는데 제일 사악한 교황은 내 안에 있다. 우리 속에 육신이 있는 겁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자리라. 종은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절제라는 것이 필요하냐 하면은 뭘 하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기 통제 못하는 사람은 업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메달을 달라 해도 절제가 필요하고 대학 합격하기 위해 절제가 필요하고 사업에 성공하는 건 절제 모든 일은 다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자 하면은 남들 할 걸 다 하면서는 성공 못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앞에서 칭찬받기 원하면은 자기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밀고는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통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우리는 구원 받고 난 뒤에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사람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할 것을 정절제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이 르우벤과 시므온 가장 핵심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이성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분내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믿음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딱 의지하고 살았으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제됐을 것이고 그리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6절입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이게 야곱이 막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아들들이 이런 일을 했다니.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얼마나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정말 견고했다면은 이러진 않았을 텐데
굉장한 한탄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봤을 때, 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다가 운명을 거는 확실한 믿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사실이면은 우리 운명은 예수님께 달려 있는 거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말씀을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나머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